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오늘은요,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에 숨어있는 한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죠. 먼저 2017년에 일어난 거대한 전쟁, 세력전입니다. DJ 이설과 수많은 인기 DJ들이 세력을 모아 대규모 전장에서 일으킨 전쟁, 다들 기억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오픈필드 세력전에 참여해 다양한 전략력을 사용하며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그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대규모 전쟁이 2018 11월에 부산 넷마블 지스타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인기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으로,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한층 더 치열해진 세력전과 전략 요소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1598년 임진왜란에 종지부를 찍은 노량의 전처럼 MMORPG의 놀라운 완성작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천교와 무림맹의 전쟁,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규모 500대500 실시간 오픈필드 세력전, 어떤 전략 요소와 재미가 추가되었는지, 그 전쟁의 서막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 한국사 전문가 강민석과 함께 부산에서 만나보시죠. 다음은 2018년 넷마블 지스타를 뜨겁게 달굴 무술 대결, 2대2 비무 대결입니다. 2017년 넷마블 지스타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비무 대결, 프로게이머가 참여해 긴장감 넘치는 승부를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게이머뿐만 아니라 많은 BJ들도 참여해 2018 넷마블 지스타를 뜨겁게 달굴 2대2 비무 대결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니, 어떤 캐릭터가 비무에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2018 넷마블 지스타에 오셔서 비무 대결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더블비가 무를 들고 있으면 더블 비무. 네, 죄송합니다. 또한 새로 추가된 린종 남자와,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커스터마이징, 저레벨 구간과 고레벨 구간을 플레이해 볼 수 있다고 하니 2018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놀라운 완성작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과 함께 하시고 싶다면 11월 넷마블 지스타에서 만나보시죠.